기대하고 있고요. 네.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선수들이. 또 프랑스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 있었던 선수들이 여행하기에도 상당히 좀 편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네. 멀리서 온 아시아 선수들에게 시차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네. 와, 오, 살짝 꺾이면서 네. 매크로 갑니다. 네. 엄청난 네. 떨어지기 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나왔어요. 네.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궤적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오, 아, 꺾이는 저기서, 거. 네. 네. 꼭 그 흰색 공 인력에 끌리듯이 둥글게 돌아가. 세계 랭킹 네. 1, 2위가 모여 있습니다. 쿠드롱과 현재 야스파스. 세계 랭킹 1위 야스퍼스, 2위 쿠드롱. 아, 뒷공이 보이네요. 안으로 돌리기가 충분하죠. 네. 네. 아주 편한 두께로 가능합니다. 오, 강동공 최성원 강동 선수가 이번 그 아시아 팀에 오늘 첫 테이프를 끊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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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를 이제 끊는다는 것 부담이 좀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시합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네. 연습. 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올라오는데 야. 와. 극장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동을 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도배 모면수가 의도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동네샷이 아니라 네. 안 보이네요. 네. 네. 정확하게 네. 아,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네. 의도된 바대로 지금 들어가는 득점이었습니다. 나죠. 네. 유럽 선수들 중이었기 때문에 네. 데뷔를 잘 못했었는데 다음에는 준비를 잘하면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할 거 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지금 투 쿠션, 쓰리 쿠션 행운이 찾아왔어요. 네. 방금 표정 변화가 살짝 있었어요. 네. 살짝 보조기가 예. 들어갔죠. 예. 그 정도면 엄청나게 표현한 거예요. 예. 아주 멋쩍은 표정으로 김행식 선수가 에디맥스에게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미안한데 너무 좋다. 조조 선수가 네.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게시를 했는데 산체스는 이미 13점을 쳤습니다. 아, 그래도 원쿠션 뱅크샷을 칠 것 같네요. 아,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주 네. 슬로우로 지금 그래도 많이 좀 벌어져 있어서 네. 두께를 큐를 들은 거 보니까 바깥으로 돌리기로 하네요. 완전한 코너옥을 이용해서 4초 남기고 횡단샷을 와 득점! 오! 아침 동영상 말씀하세요. 아. 저희는 뭐 저희 그립 박수가 나옵니다. 그립 박수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고 초월하는 네. 공이 나왔습니다. 선수들도 네. 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네, 이건 네. 다시 보기를 뭐 상대편 팀이지만. 네, 어깨를 네. 풀어버린 산체스. 아. 네. 야, 자, 저 틈 사이로 다시 왔다가. 이건 지금 상당히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죠. 네. 아무도 예상 못했던. 네. 지금 이럴 때 네. 실수가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일단은 비껴치기 복합횡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쓰리 쿠션보다는 포 쿠션으로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한 번 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은 네. 빨간색을 강력하게 밀어줘서 리버스 핸드로 휘어지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네요. 그것도 있네요. 김행식 선수의 말을 좀 안으로 돌리기로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지금 김행식 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출발. 곧게. 자, 회전님 회전님 좀 죽어야 됩니다. 약간 내려와줘야죠. 회전님 맞으면 안 됩니다.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옵니다. 와,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와, 풀어냈어요. 네. 김행식 선수가 한 말대로 지금 네. 잘 됐습니다. 역시 고수들이 보는 눈은 틀리네요. 네. 네. 매직샷이 나와줬어요. 어깨 올라오죠. 이건 뭐 오전에 산체스가 풀어낸 산체스급에 지금 샷이 나왔어요. 네. 자, 공이 붙었나요? 떨어졌나요?
자 일단은 보이는 듯 네. 보이면은 동공 선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지금 뭐 아 잘 치네 뭐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 표정입니다. 저 표정은 집중하고 있는 트랑퀘첸 횡단샷으로 자 횡단으로 마지막 키스 오. 빠지고 득점이 완성됩니다. 자 경기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고 있는 트랑퀘첸입니다. 정말 어려운 횡단샷이었거든요. 오, 지금 뭐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다섯 번까지 맞은 이후에 득점이 됐습니다. 1족구와 2족구의 거리가 가까우면 횡단샷이 비교적 쉬운데 지금처럼 거리가 까다롭네요. 밀어서 옆돌리기를 시도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고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치는 것 바로 같습니다. 회전력을 네. 이용해서 네, 아직 예.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회전력만 살면은 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오, 네, 아주 잘 친 것 같습니다. 오, 단축 네. 장축 득점. 오히려 진자의 면모를 최성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줄자를 상대로 줄자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는 원래 또 허정환 선수가 참 잘하는 플레이 아닌가요? 저는 공이 안 썼습니다. 어, 저 회전력. 회전력으로 확률을 극대화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점코를 받았습니다. 어, 맞으네요. 자, 흘러가고요. 강한 회전 올라오죠. 와 자, 득점 갑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두 점 마쳤다지. 네, 네. 강한 회전으로 잘 만들어냈어요. 바깥으로 득점 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습니다. 599점. 자, 마지막 한 점은 네. 네. 3일간의 600점 레이스에서 가장 마지막 스트로크. 네, 오른쪽 옆으로 돌리기 편안하게 코너로 진입합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마지막 피니쉬. 득점 600점.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문을 닫는 프레드릭 쿠드로. 이로써 3일간의 600점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유럽 연합팀입니다. 자, 유럽팀은 뭐 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시아팀 어쨌든 이런 새로운 포맷의 경기를 처음 해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개인전만 하다가 이렇게 유럽 대 아시아로 처음 해봤죠. 네.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총 117점 차이를 보여주면서 네. 이번 유럽 대 아시아 팀의 맞대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네. 있었던 프레드릭 쿠드로. 네, 이렇게 한마당 historic event for Team Europe, an historic win. Congratulations. 역시 네, 그렇죠. 단두 경기에서 이렇게 팀으로 우승법을 두는 장면은 처음입니다. 네, 네 저희 캐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 와인의 고장 보르돈.